이민재 너무 혹사한다. 지금 투엘이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시아 선수도 성실한 이미지라서 김민재 계속 그냥 찍히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닌가. 왜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수면 저도 책임감 있고 성실했었어요. 형들 저는 안 찍혔잖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 오늘 뭐 경기장도 아니에요. 오늘은 또 식당이에요. 딱 비주얼 보시면 제 옆에 누가 계신지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야, 아니. 아, 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백조 선수 아니에요. 전 선수.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박주 축구 해설이요. 해설이요. 좋아요. 명칭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빠. 아빠는 야, 너나 나나 아빠인데 뭐. 에, 그쵸. 아니 근데 해설 깔끔하던데?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 아 근데 어. 연습을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얘 연습벌레니까. 완전 성실하고 또 연습하니까. 쉽지 않더라고.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고. 맞아요. 그러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분데스리가 경기를 좀 중계를 하는데 아니 최근에 보면 미넨도 갔다 오고. 네, 미넨 갔다 오고. 아니, 독일도 직접 갔다 오고. 네, 슈퍼컵 이제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땠어? 와. 민재도 만났어? 민재는 못 만났어요. 민재 못 만났어? 3대0 스코어가 이제 3대0이다 보니까. 아, 그 기분 또 맞춰야지. 네. 그 민재는 못 만나고 아. 여기만 갔다 왔어요. 아, 몰라. 미넨의 그 시내에 이곳이 있어요. 그날 독일 관계자 슈퍼컵 관계자 모든 사람들, 한국에 온 손님들, 아시아 마케팅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어요. 아, 진짜로? 네. TV로 보고 사진으로 보면 우승컵 들어올리면 샴페인 터뜨리고 하잖아. 근데 위네는 항상 우승할 때 이 파울라노의 그냥 맥주로 들이붓도 막. 그냥 아, 막 다 먹고 막 쏟고 막 거기서 흔들고 막 이러는데 난리도 아니잖아. 아니 너무 그러니까 야 이거잖아. 이거죠. 야 이거 씨 이거 우리도 이거 경고 이거 나왔는데요? 뭐야 이거? 저도 사실 TV로밖에 안 봤어요. 아니 미넨 선수고 우승을 해야 아. 이거를 붓는 거지. 아. 부어주고 파울라나가 이제 미넨에서 만들어지는. 네 맞아요. 야 그러면 뭔가 미넨과 바이에른 미넨과 뭔가 끝날 수 없겠다. 상징성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민재 입단할 때도 보면 파울라나 맥주 마시면서 다 하더만. 네. 민재 한국 오면 시즌 끝나고 저희가 옆에 서 있을까요? 민재 여기다 딱 놓고. 야, 진짜냐? 야, 내가 민재를 또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여기다가 원샷 할게. 진짜 이걸로 원샷 하대. 야, 이거 원샷 하면 그 다음 진행은 그럼 제가 할게요. 니, 너한테 맡겨야지. 형은 어차피 너 마시고 나서 형이 마시고 야. 누워있고 민재 인터뷰 딱 하고 네, 내가 마무리하는 걸로 어. 저는 역할을 그래, 할게요. 그래. 아, 오케이. 아니, 이게 보면 야, 파울라나랑 어떻게 미넨이랑 전용짜니래 이게. 아, 이 선수들이 또 다 있네. 선수 있네. 밀러, 노이어. 야, 여기 진짜. 이제 김민재? 김민재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나는 바이스베어가 좋아요. 형님, 아. 제가 한번 따라 드릴게요. 아, 진짜로? 오케이. 45도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쫙쫙쫙 올려주세요. 천천히. 쭉. 아, 올라가. 아니, 좋아. 이 정도는 뭐, 그래, 거품을. 향이 또, 진한 향이 딱 살짝 또. 인맥주고 어때요? 아 좋다. 아 거품만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거품만 드시고. 아, 좋아. 근데 병맥주 기가 막히게도 잘 따라하지 않았어. 잘 봐. 그래서 아 역시 쭉 저보다 확실히 잘하시네요.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서 여기는 이제 길게 쭉 빼는 거야. 어때? 반갑다 좋아요. 아 야. 달아요. 마지막에 딱 마무리 될 때가 약간 씁쓸한 게 이게 좋아. 우선 좀 먹어 빨리. 얼른 빨리 먹자. 이게 소세지가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이거 하얀색 소세지가 맛있을 거예요. 저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일 가서는 좀 먹었어요. 아니 좋아요. 제수 씨는 좀 건강 상태는 좀 어떠죠? 아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고 아, 진짜? 이제 관리를 계속 잘 이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아,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감사하죠. 좀 너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잖아. 아니 뭐 좀 피곤했습니다. 아니 축구선수 하려다가 육아 하려니까 축구선수가 편하지? 축구선수가 제일 편해. 중계하면서 뭐 힘든 점은 없어? 많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나갈 때 속도가 엄청 빠른 경기 있죠.
너무 힘들어요. 중계도 이거 몇 번 해봐야지. 아 진짜 근데 열 번 안 했다며. 열 번도 안 했고 저는 첫 중계가 현장 중계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라이프치히 경기였어요. 근데 주호의 장점이 뭐냐면 유럽 생활에 경험이 있다는 거야. 분데스리가 출신 아니야. 아, 이건 대단한 거지. 도르트문트 선수 출신 한국 선수가 3명? 동원이까지인가? 제가 잘했을 때는 마인츠였어요. 도르트문트 출신은 맞는데? 아이 그치 그치.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아니 좋아 좋아. 그래도 야 투엘 감독이 널 제일 사랑하잖아. 엄청 좋아했어. 투엘 감독이 첫 번째 너랑 만났을 때가 마인츠인가? 마인츠. 마인츠에서 도르트문트로 가면서 널 또 데려갔어. 맞아요. 야 이건 감사하죠, 감사하죠. 마인츠에서 도르트문트로 진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신 분인데 그만큼 너를 되게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아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 예전인가 어디더라? 무슨 영상 보니까 투엘 감독이 주호한테 막 스키즈 하는 거 있잖아. 경기 끝나도 머리 자꾸 막 흔들어요. 진짜로? 머리 자꾸 막 흔들어요. 아니 나 그런 애정 표현이지. 아시아 선수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지. 민재도 또 사랑 엄청 받고 이제 뮌헨에서. 약간 뮌헨에서 이제 투엘 감독이 뭐 민재 영입하려고 뭐 영상 전화도 했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아, 통화 개인적으로 한 것 같던데. 민재가 얘기했어요. 통화 끝에 뮌헨으로 전화 아 진짜로. 투엘 감독이 영통해? 저는 영통은 안 했어요. 아니, 투엘 감독하고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대신 투엘 감독이 이건 얘기했어요. 사적 만남의 밥을 처음 먹었다. 우와. 저랑 오카자키랑 그때 자철이 있었나? 이렇게 딱 세 명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와. 갑자기 궁금한 게 투엘 감독이 좋아하는 뭐 이상형 월드컵은 아니지만 아,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로? 아니, 지금. 지금? 김민재, 박주. 김민재. 아, 나 씨. 형, 이상형 좀 나중에 붙여줘요. 박주호, 김민재 나중에 붙여줘요. 이 애정도 있고, 이거 무시 몰라요. 무시 못해요. 지금 민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앞에서 이거 진짜 VS 박주호 얼굴과 김민재 얼굴 갖다 대면 진짜 투엘 감독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제가 생각도 안 했잖아요. 저랑 민재랑 성격 차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치. 뭐, 근데 성격도 민재도 저랑 비슷해요. 밝고 할 말 하면서도 잘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미네네 이 인지도 있는 선수들과 분위기를 장악하는 선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어울리고 애들이 좋아해주고 한다는 거는 완전 적응을 진짜 자기가 민재가 알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죠. 아 그리고 민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팀들을 찾아보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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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팀을 옮기면서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 빵! 와요. 진짜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팀,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난 바꾸면 안 돼, 환경을. 난. 몇 개월 걸리셨어요? 나는 어학연수 딱 11개월 하고 왔는데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도 능력인 거야. 그 너도 힘든 상황 있었을 거 아니야. 엄청 많았어요. 맨날 가고 싶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 그렇지. 울 만큼 우는 것보다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덜 힘들었던 거야. 그만큼 인정받았던 거지. 나처럼 힘들어하는 거잖아?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나. 진짜. 나폴리 있었을 때 제일 시끄러운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다. 그만큼 적응을 엄청 잘해. 엄청 잘하는 거죠. 소리치고 막 하면서 라인 올리라고 하는 맞아, 애들이 맞아. 다 같이 라인 딱 올려가지고 하는 거. 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에 좀 원희 형 와가지고 원희 형이 제 대표팀 선배고 프로축구 선수도 선배인데 제가 원희 형 맥주 들으라고 마시라고! 마시라고! 지금 민재가 지금 나폴리를 역할했던 건 이런 역할이잖아요. 기존에 완전 이름값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의도 있어요. 예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수들이 다 받아들여주는 맞아. 거지. 평상시의 생활을 다 보고. 맞아.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민재 위상은 그냥 어마어마하겠지. 어마어마하죠. 팬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민재 유니폼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걸려 있진 않아요. 얘네가 물어봤더니 그때 민재 막 들어간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잘 사는 거는 미리 박아놓고 몇 개는. 근데 민재 거는 그날 박아놓은 거는 아침에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 저희 오후에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박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바이에른 뮌헨이 민재를 위해서 쓴 금액이 정확히 트랜스포 머니가 얼마지? 115. 아, 저 도르트문트 갈 때 이정료가 50억 안팎이에요. 아, 그렇다는 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대단한데
지금 민재의 활약에 비해서는 또 약한 금액이. 야, 민엔이 땡큐예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진짜? 민재 진짜 맞으면서 민엔 이적하기 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 근데 아 사람들이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사람 또 있어. 진짜 있죠. 근데 이제는 또 아닐 것 같아. 아, 결과론이지만 지금, 예, 중명했잖아요. 아 그때랑은 지금 완전 다르지. 형이 또 좋아요. 궁금한 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민재가 지금 합류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 민재가 합류함으로써 이제 지난 시즌에 민엔이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슈팅 숫자도 많았고 밀어붙이는 골 찬스도 많았지만 올해의 민엔이 달라진 점은 골 찬스에 넣어줄 케인 그리고 역습이나 상대에게 별로 안 주는 기회를 실점을 했던 부분을 막는 민재 이걸로 나뉘어요. 야 위에는 케인과 밑에는 민재로 끝나네. 근데 이제 노이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제 완전히 다르죠. 노이어 복귀했지. 네, 노이어 복귀했기 때문에 형이 봤을 때 경기력 차이도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경기력 차이 많이 나고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민에는 공격하는 팀이거든요. 원래 수비형에 단단한 애들이 있었는데 아. 지금 단단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 앞뒤 옆을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맡고 있잖아요. 지금 최소 실점이에요. 70점밖에 안 돼요. 상대에게 슈팅 숫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게 또 민엔이에요. 그러니까 블라이 선수도 잘했지만 그 앞에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한 거예요. 아, 둘이 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민엔이 약간 좀 그런 얘기까지 들려. 김민재 너무 혹사한다. 지금 투엘이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냐면 그런 댓글 많아. 아시아 선수도 성실한 이미지라서 김민재 계속 그냥 뛰키는 거다. 막 그냥 민재 자체는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수고 그게 아닌가. 왜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수면 저도 책임감 있고 성실했었어요. 형도 저는 안 뛰켰잖아요. 잘하는 거라니까. 너무 또 그러지 말자. 아니, 진짜 아니, 솔직히 진짜 이거 그러니까 저희 아, 진짜 성실했잖아요. 너무 알지. 맞아.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아니 뭐 마인츠 있을 때는 아주 공감하는 얘기였지만 아. 제가 도르트문트에서도 항상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잘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걔가 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이 한국 선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아요. 그치. 하지만 다른 선수보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야. 어. 진짜. 민재 본인은 어떨까? 아, 힘들다고 생각? 아니, 힘들지 않을까? 책임감이 어. 있기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신나 그런 책임. 이런 얘기는 그런 느낌. 아. 이제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 해야죠. 근데 빠져도 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사실 제가 있을 때 민엔과 지금의 차이점은 스쿼드가 얇아졌다. 아.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좋아. 그리고 공격진은 아직 그래도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 그리고 교체해서 반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수비진이 많이 없어요. 다 부상에 아무리 봐도 민재를 대체할 만한 대체자가 없어, 과연 있을까? 없어. 없어요. 약간 진짜 이게 와, 한국 선수가 과연 진짜 유럽 특히나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에이스로 활약을 한다는 게 민재 시즌 끝나 한국 들어오면 같이 팔로는 맥주 한 잔 딱 짜내서 한 잔 먹고 싶다 같이. 민재 선수 독박 축구하는 거 맞아요? 독박 축구 맞아요. 아 왜냐면 미드필더가 옛날에 그거보다 약해요 스쿼드가. 민엔이.